VR 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NVMe 복사하는 제품인데 기존의 NVMe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요거 처음에는 딱히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 NVMe나 그리고 스팀덱 그리고 UMPC들 최근에 로갈리 이런 것들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먼저 해본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5 NVMe랑 그리고 로갈리 NVMe를 해봤는데 오늘은 하는 김에 먼저 스팀덱 NVMe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 중에 64기가 스팀덱 있으신 분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리고 보일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팀덱 64기가 같은 경우는 NVMe가 아니라 eMMC 메모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쉽게 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팀덱 64기가를 쓰시는 분이 NVMe를 교체하신다면은 그냥 OS 직접 설치하셔야 됩니다. 구성품은 그냥 본체 하나 있고요. 본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 좋고 그리고 전원 어댑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DC 전원 어댑터를 꼽으면 되고 PC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NVMe를 메인보드에 물리지 않아도 여기에 꼽아놓은 상태에서 외장 SSD처럼 사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프라인 복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오프라인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에 USB Type-C Gen 2로 연결되고 복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NVMe를 외장 SSD처럼 10기가 bps 전송 속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NVMe 그리고 사이즈 플래그 앤 플레이 뭐 이런 다 되고 그리고 전원 다양한 OS와 알루미늄 재질 재질도 상당히 괜찮아요. 뒤에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커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묵직한 게. 자,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M.2 두 개 넣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풀스는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2테라를 쓰기 때문에 2테라 게임 다운 받는 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새로 까느니 요걸로 한번 복사를 하면은 깔끔하게 기존에 있던 게임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여기다 꽂고 복사할 녀석을 여기다 꽂으면은 이렇게 양쪽에 보이시나요?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양쪽이 제대로 꽂혀 있다고 불이 들어오고 자, 길게 누르면은 깜빡깜빡거리죠?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께 이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지금 NVMe가 뜨겁다 보니까 먼저 볼게요. 와! 지금 제가 이렇게 손 선풍기를 켜놨는데도 엄청 뜨거워요. 왜냐면은 빠른 속도로 전부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읽기는 안 뜨거운데 쓰기가 뜨겁네요. 쓰기가. 복사가 다 끝났고요. 플스5에 들어가 있던 2테라를 다른 2테라에 복사를 했고요. 원래 설명서에는 같은 용량끼리 복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복사가 되네요. 문제없이 복사가 됐습니다. 근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고 요거 플스5에서 제대로 지원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일단 부팅을 했는데 아무 전혀 뭐 거시기도 없었고요. 자, 스토리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M.2 기존의 게임들이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M.2 테스트를 할 때 지금 이만큼 지금도 보면 800기가나 이렇게 있잖아요. 800기가나 이렇게 용량이 있을 때는 M.2 거를 콘솔 스토리지랑 그리고 USB 확장에다가 이제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M.2를 빼고 다시 새로운 M.2 꼽고 다시 복사시키는 경로를 했는데 그냥 요놈 하나 있으니까 끝인데요? A에다가 기존 거 꽂아주시고요. 새거를 2테라짜리 새거를 B에다가 딱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개 LED 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얘를 꼭 누르고 있다 보면은 깜빡깜빡거리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복사되는 거를 기다리도록 하죠. 자, 복사가 다 끝났습니다. 100%까지 다 찼죠? 그러면은 전원을 뽑고 얘는 원래 거고 얘는 원래 거 놔두고 이제 2테라짜리를 넣게 되면은 쓰던 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바로 됩니다. 자, 스토리지를 바꿨으니까 용량이 제대로 들어 표시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WDPC SN740 1907GB 보이시죠? 로컬 저장소 1906GB에서 167GB만 사용한다.
자, 보시면은 케이블 두 개가 동봉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워낙 케이블이 많다 보니까 제가 까먹을까봐 이렇게 라벨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A to C 타입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꼽고 얘를 여기 PC 보이시죠? PC에다가 꼽으면은 뭐 아무 효과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요즘 NVMe가 워낙 저렴해서 다들 막 남아 돌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남아 도는 NVMe를 구멍에 맞게 이렇게 딱 꼽아 주시고요. 전원 케이블을 뒤쪽 DC에다 꼽아 주면은 여기 이제 LED 불 들어오죠. 그리고 들리셨나요? 띵띠리띵 바로 PC에 표시가 됩니다. 킹스톤 NV2. 네. 이렇게 NV2라고 망설임 없이 바로 인식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문제 없이 뭐 딜레이 없이 깔끔하게 재생이 됩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35기가짜리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대충 꼽았는데도 거의 650메가가 나옵니다. 지금 USB C2C로 연결한 게 아니라 A2C로 연결하고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했는데도 뭐 이 정도 속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NVMe가 하나인데 NVMe를 하나 더 꼽으면은 두 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저는 맨날 여기 밑에 겨드 가서 NVMe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테스트할 거 외에는 뭐 복사 용도로는 그냥 요렇게 하면은 PC에서도 왔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점. 그거 외에는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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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